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지니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제는 에너지 관련해서 종목 진단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아무래도 몰립니다. 진짜 랭킹쇼를 보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대명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4,400원,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조금 전에 현재가 띄워드린 거 보면 현재 구간에는 손실 중이십니다. 24,400원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여러분들 좀 잘 가지고 가시면 뭐 이 종목도 어차피 이 종목이 신재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걸 시공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 단계별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대명에너지도 지금 시장에 색깔에 맞는 기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패턴에 맞는, 패션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주식하실 때, 제가 팁 하나 드리면요. 지금 시장의 색깔에 맞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과 전혀 무관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주도주를 가지느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나와 있는 대명에너지는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저녁 제가 9시에 신의 안수에서 제가 이야기 한번 해줄 텐데 제가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계약 부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 부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계약 부채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물건을 받지 않고 돈을 미리 받은 거죠. 여러분들 물건을 주지 않고 돈을 미리 받은 우리가 선수금 개념입니다. 선수금.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상대편에서 나한테 돈을 미리 준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계약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건 좋은 부채죠. 계약 부채가 많은 기업이 지금 주가가 거의가 신고가가 나왔어요. 계약 부채가 많은 종목 중에서 신고가가 안 나온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이 정도의 노하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계약 부채가 있어요. 계약 부채가요, 얼마냐면 1분기에 2조 7,459억 원이에요. 2조 7,459억 원이에요. 엔비디아로부터 HBM에 대한 수주를 미리 받아 놓은 거예요. HBM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로부터 돈을 미리 받았어. 얼마를? 2조 7,459억을 미리 받아 돈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계약 부채가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다 신고가예요. 계약 부채가 많은 기업은요. 주가가 거기가 신고가가 가더라 이 말이죠. 이게 나와 있는 대명에너지는 계약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얼마 정도 있느냐? 그래도 이런 조그마한 기업이 44억의 계약 부채가 있다는 거죠. 아, 44억의 계약 부채가 있구나. 이런 기업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우리나라에 몇 개 종목이 그런 종목이 있냐면 한 65개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계약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 한 65개 정도 돼요. 공부를 안 하면 모릅니다. 맨날 차트만 작대기 몇 개 그려놓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 작대기 몇 개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돈 벌 수가 없어요. 계약 부채가 증가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기업이 65개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저녁 9시에 제가 방송할 내용을 내가 미리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대명에너지 있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까지 가시면 됩니다. 적어도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 이게서 무너졌잖아요. 이게서, 그죠? 이게서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돌아서겠죠. 최대한 가져가세요. 예, 아무리 못가도 24,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목표가 예, 24,000원 잡으시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4,400원이네, 그죠?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고 예,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알고요.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살펴주셨는데 24,400원인 평단가입니다. 그런데 24,000원 부근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손실 보지 않고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9시에 또 종목 진단이나 이런 내용들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채팅창에 에너지바님께서 네. 오늘 9시에 꼭 필첨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